어제 주문한 스와로브스키들인데 이 정도가 한 17만원인가? 16만원어치 정도 됩니다. 이렇게 기본 템들인데 조금 특이한 컬러들 위주로 좀 사봤고요. 역시 빠질 수 없는 크리스탈. 좀 특이한 애들 위주로 사긴 했는데 거의 비슷비슷? 늘 사던 친구들이에요. 이것도 이달아트에 있어가지고 샀습니다. 브이컷들. 제가 여기 업체에서 항상 사다가 지금 이 업체에 없는 색깔들이 좀 많아가지고 다른 데서도 더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스와로브스키가 더 올 예정이에요. 요즘 택배 파업 때문에 저희는 택배 파업하는 곳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월요일날 택배를 보낸 건데 목요일날 도착했어요. 이렇게 하루 만에 오는 요즘 같은 시대에 걸맞지 않는 한증택증. 이거는 제가 한번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야광 파우더? 야광 파우더랬나? 뭐 색깔 온도 변화 파우더? 이런 거를 갖다가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한번 구매를 해봤고요. 제가 뭘 구매했는지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다섯 개를 산 것 같고 이거 두 개는 서비스로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손에 한번 써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갖고. 이제 네일 재료는 아니고요. 디펜스 아이디였나? 이거 뭐 예약 구매로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구매를 했는데 두 개를 했어요. 하나는 샵에 놓고 하나는 가방에 가지고 다니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조금 커요. 이게 뭐냐면 하여튼 미국에서 제조됐고 안전한 거리에서 공격자를 저지할 수 있도록 설계. 아니 내가 이런 걸 들고 다녀야 한다니 요즘 세상이 우리나라가 너무 무서워졌어. 그래서 들고 다녀야 될 것 같아서 샀습니다. 요거 뿌리는 거고요. 용의자 체포 때에도 좋고 하여튼 눈에 얼굴에 직접 분사를 하면 액체가 일시적으로 공격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항상 가지고 다니세요. 수시로 즉시 분사 가능하도록 연습하세요. 정말 이런 거 들고 다녀야 된다는 이 상황이 좋지 않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겠죠? 이렇게 눈에다가 쏘라는 얘긴가 봐요. 굉장히 무서운데? 이게 뭐야? 이것도 붙어있어요. 양면 테이프. 이거 어디다가 벽에다가 붙여놓으라는 건가? 연습하라는 건가? 아, 연습하라는 건가 봐요. 그래.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마스크입니다. 이거는 이럴 때 써야겠다. 비말 차단용. 일회용 마스크는 초록색이다. 핑크색, 보라색, 그리고 그레이 컬러. 이렇게.
셔츠 니퍼를 사용해서 오케이 제거해줄게요. 드릴로는 여기까지만 제거를 하고요. 나머지는 그냥 다듬고 파일로 마무리를 할게요. 진짜 손톱이 무슨 바디의 두 배만큼 자랐어요. 제가 바디가 짧은 편은 아니거든요. 엄청 자라가지고 장난 아니네요. 반대손도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반대손은 왼손으로 해야 해서 드릴은 조금만 사용하고 파일로 해주겠습니다. 제 새로운 취미인데요. 아직 지금 사고 처음 뜯기만 한 건데 해보진 않았는데 튜닝도 아직 안 했어요. 이게 도입니다. 이게 네일 아트가 있어도 칠 수 있어가지고 샀어요. 우쿨렐레랑 피아노는 네일이 이렇게 뾰족하게 있으면 조금 힘들어가지고 잘 못 치겠어서 우쿨렐레도 안 친 지 1년 넘고 피아노도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악기는 연주하고 싶고 해서 칼림바를 샀어요. 오. 안녕하세요.
이거는 자개입니다. 자개 네일 플레이트? 그냥 그런 건데. 그리고 이제 체인들. 체인이랑 볼참. 그리고 스와로브스키인데 이 레인드롭 요 컬러가 진짜 많이 없더라고요, 판매하는 곳이. 그래서 찾고 찾았는데 등잔 밑이 어둡다고 캔디스톤에서 발견했어요. 이럴 수가. 맨날 다니는데. 그리고 곰돌이. 지난번에 선물로 보내주셨던 건데 너무 잘 나가서 추가로 좀 더 샀고요. 이거 봐요. 이거 너무 귀엽죠? 찐핑크랑 연핑크인데 체리입니다. 요즘 귀여운 것들에 관심이 조금 생겨가지고 이걸로 뭘 해볼까 해가지고 일단 샀어요. 조금 이렇게 샀고. 저랑 되게 이름이 비슷한 곳인데 스와로브스키 약간 색다른 컬러들을 좀 많이 팔길래 사봤고 가격이 저렴한지 아닌지는 제가 비교를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이거 되게 특수, 그래 특수인지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잘 없는 컬러들이거든요. 특히 이 초록 색깔은 조금 있어요. 근데 얘가 많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찾고 찾다가 여기서 샀습니다. 사실 이게 엄청 예쁘다기보다는 조금 저희 고객님들은 되게 많은 걸 해봤기 때문에 안 해본 거 해보시라고 찾다가 찾게 되었고. 이것도 귀엽죠? 하트 진주인데 아까 산 요 체리랑 뭔가 궁합이 좋을 것 같아서 그냥 한번 사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프롬더네일 젤 폴리쉬인데 이 딱 두 가지 컬러만 한번 써보고 싶어서 구매를 했고요. 이게 무슨 색이지? 아, 이거는 딱 크림입니다. 크림. 크림 색깔. 여름에 화이트, 크림 이쪽 계열 많이 하거든요. 이건 79번이고 이거는 빨간 맛에 들어있던 건데 FS36번입니다. 이 레드 계열 시럽이 은근 찾기 힘들어요. 예쁜 게.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되게 토마토색. 되게 빨간 토마토 시럽이에요. 이거는 여러분은 다들 아시는 정말 흔하디 흔한 네일 파츠 케이스예요. 불가사리랑 해마 이런 거 여기다가 하나씩 보관하면 좋을 것 같아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게 다른 데서는 막 900원에도 팔고 사은품에도 주고 이러는데 여기는 1000원인가? 하여튼 1200원인가? 그쯤 샀던 것 같아요.